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몸을 기억한다는 그책 내용 중에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남자 청년이에요. 남자 청년인데 어려서 그 남자 어른에게 약간 성추행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일 이후에 이 청년이 이제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 여자친구도 또 만나고 또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어른 남자 어른에게 경험했던 그런 그 기억들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거나 불편함이 없으면은 괜찮아요. 그런데 일상생활에 내가 어렸을 때그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지장이 된다면 이제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가볍게는 정말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중요하고요. 또 하나는 상담센터를 찾아서 또 심리치료를 받는 것도 권해드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경 뭐 정신과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으면 훨씬 좋아집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깊어지면 나중에 이제 약을 먹어도 잘 치료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고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공부한 이유가 제가 이제 교회 교역자인데 좀 이렇게 상황을 풀어가는 데좀 힘이 들고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 오는데 좀 이론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상담 심리를 공부했는데 공부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. 아, 저 사람이 왜 저랬는지도 알겠구나. 또 이제 가까운 사람인 경우에는 왜 저런 행동이 나올까 의문을 가지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이해가 되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는 상담을 공부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.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그 상담센터에서 직접 그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월요일 날 같은 때나 이제 자기가 시간이 맞을 때 그런 그 과목들을 공부하고 또 자기도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문제도 발견하고 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그 행동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는 좀 내가 마음에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상담을 공부하는 기관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꼭 대학이나 대학원이 아니래도 그런 기관에서 뭐 이렇게 한 학기 뭐두 학기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좀잘 되어 있는 데가 국제 신학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다세움이라는 그런 기관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목회자들이 많이 공부하는 데인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더뭐더 깊이 있게 공부할 사람들은 이제 학위 과정들도 공부해도 좋지만 아니면 이제 저는 20대 때 같은 때는 내 마음이 힘들 때는 이제 서점을 찾아가서 나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책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는 상담센터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뭐 치료도 받고 그것도 중요한데 가볍게 내가 좀 조금 컨디션 조절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이라면 책이나 아니면 또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요새 뭐 김창호 교수님이나 뭐 김유경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강의는 저도 이렇게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. 그런 분들 강의를 들어도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책이나 좋은 강의나 아니면 뭐 센터, 심리 상담 센터 도움을 받거나
아니면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저도 이거는 깨달은 부분이거든요. 내가 그때 어렸을 때 경험하고 또 힘들었던 그때의 나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성인이고 그때의 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래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힘들 때 이제 뭐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 맞아 나는 어른인데 왜 아이 때 힘들었던 부분이 지금 힘들지?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건강한 어른으로 일상생활을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혹시나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.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